하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페리페리 페리카나 페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순정 아이가 순정. 그치. 순정으로 갑니다. 와 치즈가 진짜 많아. 와 보이나요? 오 치즈 맛있다. 칼로리 골뱅이 좀 팍팍 비벼봐. 와 아, 자꾸 눌러달라 그래. 페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어 오마이갓. 와 카로 오셨어요? 아니요. 그럼 어디 오셨습니까? 바로 여기 어디입니까? 치킨이 찾아왔어요. 페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정말 멋있는 치킨이 찾아왔어요. 나는 프라이드 치킨. 나는 양념 치킨. 야, 그거 정말 맛있겠네. 페리페리 페리카나 페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매콤달콤 맛있는 페리카나 맛으로 결정하세요. 맛있는 치킨 찾아왔어요. 와 여기 이렇게 밖에부터 이렇게 오픈 사인부터 네. 메뉴가 아주 그냥 훌륭하네요. 그 참고로 위치가 사우스 포인트 진짜 바로 앞이고요. 그리고 바로 여기가 탑스시 2. 아주 짱입니다. 네. 들어갑시다. 페리페리카나가 안녕하세요. 와 페리카나 치킨이 찾아 안녕하세요. 2 Fresh and delicious 페리카나 치킨. 아, 아 내부가 아주 그냥 세련됐다. 미미야. 네. 우리 정말 추억의 페리카나. 맞습니다. 진짜 옛날에 엄마 아빠가 사다 주셨던. 그렇죠. 아빠가 퇴근하고 있을 때 사 주셨던. 그리고 대한민국 전 세계의 그 유명한 그 KFC, Korean Fried Chicken의 원조 아이가. 그렇죠. 페리카나가 어디 오픈했습니까? 바로 라스베이거스. 할렐루야. 페리카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자, 페리카나 메뉴를 보겠습니다. 네. 근데 메뉴가 되게 많아. 맞아요. 그래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 저기 또 그 한국 네. 저기 누님들이 계셔가지고 네. 제가 또 메뉴를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킨 한국에서 오셨던 분, 사셨던 분이나 오시는 분들은 다 아는 그렇죠. 명품 브랜드 치킨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82년도에 오픈해서 지금 42년 됐는데 네. 1월 1일 됐지? 일주일. 아 이제 네. 일주일 됐어요. 근데 소프트 오프닝이에요. 아, 지금 오시는 손님들께 저희들이 서비스를 참 많이 드려요. 와, 아, 진짜? 예, 예. 그럼 브랜드는 언제예요? 브랜드는? 브랜드는 저희가 최대한 한 2주 후에. 와. 그러니까 6월 중순 정도에 브랜드고. 예, 예. 혹시 그 전에 오시면 공짜로 서비스 많이 주나요? 와. 어떤 게 좀 좋을까요? 아. 추천해드리는 게 크리스피 치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도 치킨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게 아, 맛있다라고 아. 드셔본 모든 분들이 네. 초보해도 맛이 변함이 없고 아. 특히 그 배러링이 예, 예. 배러링이 아. 이제 한 번 더 파우더를 입혀서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오리지널은 이제 배러링도 다르지만 제가 이제 네. 한국 분들이 환장할 그쵸? 한국 안주 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 또 미인이 계세요. 네. 저기 한국 안주 좀 소개시켜 주세요. 아, 네, 저희가 지금 골뱅이 무침도 있고 골뱅이 무침? 치즈 불닭도 있고 이거는 좀 많이 매워요. 오, 많이 매워요? 매워요? 좋아. 좋아. 닭똥집도 튀긴 거랑 그냥 볶은 게 있어가지고 아, 둘 다? 네, 둘 다 맛볼 우와. 수 있고 그리고 저희 여기 무뼈 닭발도 있거든요. 베가스에 막 흔치 않아서 그쵸, 그쵸. 아, 그러니까 그... 닭발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베가스에 파는 데 없어요. 네, 그죠? 예. 자, 메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오리지널 크리스피 반반이 있는데 저희는 반반을 시킬 겁니다. 자, 크리스피 반반인데 그냥 오리지널 그냥 크리스피 프라이드 치킨 반이랑 그다음에 양념. 네. 그래서 우리는 갈릭이랑 소이 그리고 추가로 찍어 먹을 수 있는 소스를 좀 시킬 거예요. 네. 자, 이게 그 펠리카나의 그 시그니처 맥주랑 소주 타워 맞죠? 스모킹 타월. 그래서 물을 넣으면 드라이 아이스 때문에 확 올라온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위에다 그냥 붓네요? 네. 위에 구멍이 아, 오 마이 갓! 와. 미미 씨. 네.
메뉴가 다 나왔습니다. 드디어 다 나왔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럼요. 첫 번째 바로 치킨. 이게 크리스피 치킨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소스 3종 세트를 찍어 먹을 수 있게 시켰어요. 네. 이게 소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갈릭 소스. 오케이. 그리고 이게 완전 매운 소스. 그러니까 이제 이 오리지널 요거를 네. 찍어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이게 크리스피한 치킨 시킨 거. 네. 그 다음 안주가 너무 궁금합니다. 아, 안주를 요거 정말 소개 시켜 주세요. 요거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바로 매운 닭발인데 무뼈예요. 무뼈. 그래서 그냥 막 먹을 수 있어요. 맘 먹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 바로 닭똥집 볶음. 닭똥집도 있어요. 아, 통마늘이랑 할라페뇨 때문에 매운맛 업. 향기 맛있... 죽이는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진짜 기대했던 골뱅이 무침. 와, 딱하다. 나 소면사리 완전 좋아하는 거야, 이제. 그러게.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은 여기 시그니처 치즈볼이에요. 치즈볼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네. 있어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먹었는데. 엑스트라 더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야심찬 치즈불닭. 불닭, 와. 아, 이 진짜. 살아있네. 너무 살아있어. 맛있을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에? 오뎅탕. 국물 안주요? 이거 한국이에요, 뭐야? 여기 한국이에요. 와. 와. 아직 너무 시원해. 얼음컵에다가. 진짜 그러게 진짜 시원하겠다. 와, 원샷인가요? 오예. 진짜 시원하다, 그지? 자, 그럼 미미 씨는 어떤 것부터 드시겠습니까? 저는 후라이드, 진리 후라이드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순정 아이가 순정. 그렇지. 순정으로 갑니다. 1982년도에 시작한 베리카나. 치즈맛이 진짜 달라. 그래? 바삭한 소리가 들리긴 들려. 진짜 크리스피하다. 그래? 왜 이름이 크리스피인 줄 알겠어. 그래? 맛있어. 양념 가겠습니다. 양념. 네, 양념. 전 또 다리 좋아하거든요. 와, 진짜 커 닭다리. 먹어볼게. 닭이 또 진짜 크다. 치즈맛이 양념이 우리 진짜 옛날에 먹던 맛이야. 펠리카나 맛이야? 80년대에 먹던 그런 맛이야. 또 가겠습니다. 대망의 페리카나 치킨 날개입니다. 네. 이게 먹으면 큰일 나. 미미가 도망가. 날라서. 그래서 먹는 거야, 오빠가? 도망가야 돼. 어때? 양념. 꿀, 양념이 꿀 같아, 꿀. 찐득찐득. 그 물엿만 싹 돌면서. 막 어불려. 옛날, 진짜 옛날 맛이야. 또 날개가 갑니다. 또 날개가? 오케이. 와이프 제발 도망가 주세요. 네. 자, 소이소스 한번 살짝 가볼게요. 오케이. 어때, 소이소스? 어떤 스타일? 약간 원래 양념갈비 먹는 맛. 양념갈비 스타일이야. 대망의 스파이스 소스 가겠습니다. 오빠 못 먹을 걸, 이거? 나 이제, 나 땀 나고 이제 짠. 피똥 싼다. 나? 에? 매워. 완전 매워? 매운 거 왔어? 매워? 매웠다. 오케이. 이제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땀 난다 이제. 아, 땀 나. 리미 씨. 네. 저 치킨. 네. 아주 그냥 진짜 페리카나 같아. 진짜 페리카나. 페리페리. 했다. 자, 이제 네. 치킨 외에 네. 한국 안주 있죠? 그렇죠. 베가스에서 찾을 수 없는. 부셔야죠. 뭐부터 드실 거예요? 치즈불닭. 갑시다. 갈까? 와, 치즈가 진짜 많아. 와, 보이시나요? 오, 진짜 맛있다. 칼로링 진짜 맛있겠다. 크게 한번 가봐봐. 냄새가 너무 좋아. 오늘 막 입에 묻혀도 되니까. 오빠가 또 남편이 또 너그럽잖아. 오케이. 막 묻혀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아, 이거 봐. 크게 가봐, 크게 가봐. 여자들이 좋아하는 치즈 맛. 환장할 맛이야. 솔직히 남자, 아, 그래? 와. 죽여? 매워? 불맛이, 아니, 나는 안 매워. 근데, 불맛이 있어. 너무 맛있다. 그래? 자, 다음은 베가스에서 찾을 수 없는 네, 닭발. 무뼈 닭발. 베가스 유일합니다, 진짜. 와. 와, 이거 봐봐. 잘 보이죠, 뭐. 와. 냄새 장난 아니야. 갑니다. 내가 딱 좋아하는 맵기야. 맵기야? 맵고, 오빠, 달고? 오빠 먹으면 매울 것 같아, 어떻게? 오빠한테는 좀 매워. 그래? 근데 약간 떡볶이 같으면서 뼈가 없어서 좋아. 뭐, 닭다리 먹고 삐약삐약 가는 거야? 진짜 맛있다. 자, 자 닭똥집 한번 가볼까요, 또? 이것도. 통마늘이랑 가야 돼. 할라페뇨랑 같이 이렇게 3종 세트로 먹어보겠습니다.
노래랑 춤추네 지금. 안주 짱이야? 소주 한잔 따라봐. 소주 한잔 해? 소주 한잔 따라봐.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는 골뱅이 무침 그리고 소면사리 있는데 한번 뜯어 볼게요. 크다. 커. 요리도 커. 와, 소면이 탱글탱글하게 잘 삶아졌어. 골뱅이도 팍팍 비벼봐. 와, 아, 자꾸 노래가 나오려고 그래. 별이 하나 지킨이 찾아왔어요. 갈게요. 시원해. 양념이 새콤달콤. 딱 우리가 황태자에서 먹는 맛이야. 그래? 황태자야지. 약간 여기 약간 술 먹으러 될 것 같아. 친구들 LA에서 혹시 놀러 왔거나 뉴욕에서 놀러 왔었을 때 여기 와가지고 꼭 치킨집이 아니라 그냥 이런 안주 시켜가지고 소주 한잔하면서 대화하고. 영업 시간이 어떻게 되지? 여기 좀 오래됐나? 여기는 오래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러게. 늦게까지 새벽까지 하시는 걸로. 치즈버거입니다. 네. 아까 매니저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인기가 많대요. 미국 분들도 그렇고 한국 분들도 그렇고 전부 다 이거에 와주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난리가 났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 늘어나는 거 봐. 맛있다. 진짜 짭짤하고 고소하고 막 약간 느끼하진 않아. 되게 안 달고 안 짜고. 식감이. 미쳤어. 이거 아이들 있으신. 사이드 메뉴로. 알라 나도. 근데 아이들들이 아. 사이드 메뉴로 최고야. 꽝. 와우. 너무 많이 먹는다 너. 진짜 내가 다 좋아하는 찐한 줄 알아. 뭐가 제일 맛있으세요? 일단 치킨이 제일 맛있어. 아, 치킨. 프라이 치킨. 양념 치킨. 양념 치킨 대박이야. 그럼 안주류 중에. 안주류는 나는 닭발. 닭발? 응. 그게 좀 맵긴 좀 맵긴 맵죠. 근데 나한테는 하나도 안 매워. 그래? 나는 맵부심이 있기 때문에 진짜 맛있어. 대박 먹을 수 있어. 진짜 맛있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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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소식 대박 있습니다. 투고를 하시면. 왜냐면 내가 남아있는 소스를 투고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죠? 근데 알아서 소스 이렇게 주셨어. 오 대박. 어 근데 이 소스가 전부 다 한국에서 온 소스야. 패키지가 다 돼있어. 거기다가 무까지. 투고를 하시면 이 무까지. 이거는... 근데 이 무도 한국에서 왔대요. 진짜 감동이다. 어 그리고 내가 여기 매니저님이랑 잠깐 대화를 했는데 이건 확인하셔도 돼. 여기에 있는 모든 재료와 모든 게 다 한국에서 오신대. 페리카나 이 프랜차이즈에서. 이야. 닭만 빼고. 와. 닭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현지에서. 그러니까 맛이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뭐 이런 뭐 이런 그 컨테이너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다 한국에 되고 소스. 그때 차가워. 슈퍼 스파이시 소스. 중간 소스. 양념 소스. 와. 근데 이게 최고인 것 같아. 진짜 이거 감동이다. 없으면... 이거 여기 페리카나 감동. 하나 치킨이 찾아왔어요. 페리페리. 페리카나. 그다음에 그 또 하나 있죠. 닭다리 먹고 삐약삐약. 삐약. 자, anyway, 자 라스베가스에 네. 너무 감사하게 네. 대한민국 페리카나 기업이 네. 진출했습니다. 와. 자 어떠셨습니까? Overall. 진짜 그냥 한국에서 먹던 맛이랑 똑같아. 맞습니다. 정말 똑같아. 그리고 치킨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안주 메뉴도 좀 있고. 근데 그게 다 찐안주고 소주랑 먹기 너무 좋은 맞아요. 맛있는 메뉴. 네. 그리고 닭발은 베가스에서 유일하고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딜리버리가 또 되고 네. 저희는 여기 살지만 네. 만약에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여행 왔었을 때 우버이트를 시켜먹을 것 같아. 그치 밤에 밤에 자기 아쉬울 때 좀 맵긴 매워요. 아 닭발 근데 진짜 찐. 아 맵긴 매워. 치즈불닭 완전 맛있고. 어. 하지만 로케이션 좋습니다. 네. 사우스 포인트. 바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베가스의 LA에서 올라오시는 도입구, 방향 도입구. 돌아가시는 방향 바로 옆에. 그렇죠. 이기 때문에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좀 오버를 좀 한다면 우리가 좀 그런 게 좀 없잖아 있으니까 좀 오버키가 좀 없잖아 있어요 성격이. 오버 부부. 하지만 베가스의 치킨 마켓을 제패했다. 그건 맞아. 치킨으로는 진짜 찐맛. Something like that. Yes. 아니 그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네. 예, 한번 드셔봐 보시기를. 네, 추천드립니다. Bye. 그랜드 오프닝 다음 주에. 안녕. 안녕. 이게 막 제가 주선 게 만들어지고.